마감이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하고 프리드로를 작업을 하는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토요 웹툰이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스토리를 조금씩 이제 구상을 하고 월요일 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스토리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직원 친구들이 화수 목요일 날 출근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림 작업을 하고 진짜야. 아, 다 나눠져 있구나. 네.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그림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편집 작업을 하는데 9년 동안 저걸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. 9년? 와. 퇴근하는 시간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. 제 친구는 그냥 개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왔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2시인데 랑짱 혹시 밥 어떻게 할까? 먹었어? 아, 괜찮아. 나 혼자 먹어야겠네. 그냥 샌드위치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. 짐은? 이 캐릭터가 한태성이라는 캐릭터거든요. 요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이 캐릭터가 이제 파이트 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본의 아니게 좀 싸움에 휘말리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고 파이트 클럽이라고 옛날에 이제 브래드 피트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약간 영감을 받으셨군요. 아니 그건 아니에요. 아,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파이트 클럽 에피소드가 지금까지 좀 반응이 괜찮았거든요. 댓글을 다 챙겨보세요? 안 돼. 댓글 보긴 봐요. 네. 평소에도 제 작품에 달리는 댓글들을 좀 자주 보는 편이고요. 재밌다고 하는 반응의 댓글이나 너무 잘 그린다 하는 반응의 댓글 같은 거를 봤을 때 굉장히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만화를 계속 그리는 동기부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문제 막 이런 거, 그렇죠? 생각... 배대시 올라왔다. 배대! 쿠키 아깝다고 환불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네요. 부하 댓글 대부분이 좀 지질 끈다고 독자님들이 좀... 아, 근데 왜 웃어요? 그냥 랑짱, 프리드로우도 결국 나락인가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오, 다...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.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걸 빨리 스토리 정리를 해야 되나? 안 그래도 싸우는 거 그리기도 힘들고.